20분이잖아. 그럼 이제 세팅을 할게요. 회입니다, 회. 너무 날라가는데? 이거를 한 번에 싹 들어서 옮기는 거지. 이렇게 쏟을 것 같다고? 자. 먹방 5년 차의 스킬을 보여드리겠어. 맞죠? 보셨죠? 이게 먹방 몇 년 차라고요? 5년 차입니다. 와사비는 그냥 귀엽게 아 불안해서 아내까지 졸리다던 아내까지 소환하는 소환술이었다 얘기군요. 마음 내 마음 같은 마음. 좋아. 샐러드. 초밥이에요, 초밥. 와, 야. 오, 대박. 진짜 너무 맛있다. 맛있다. 아이, 야, 연어 오랜만에 먹는데 너무 맛있는데요, 진짜? 깜짝 놀랐네? 여보, 여보, 이거 양파랑 연어 좀 먹어봐요. 진짜 맛있어요. 근데, 야, 연어는 양파네. 먼저 갈까요? 네, 좀 가져가세요. 아, 그거 아세요, 참, 여러분? 광어가 원래 회 중에서 최상급의 맛을 내는 생선으로 유명했던 엄청 고급 회였대요. 지금 엄청 흔하잖아요? 그래서 돔, 뭐, 이런 애들한테 자꾸 밀리는데 사실은 광어가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 광어를 양식에 성공을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양식을 하다 보니까 공급이 많아진 거지. 그래서 이게 지금 가격이 저렴해진 거지. 회는 광어다. 그리고 먹방은 홍사운드다. 와 여보 제대로인데요? 와, 와 대박이다 여보.
그렇게 먹으면은 살짝 느끼할 수 기름지니까 와사비를 딱 올려가지고 딱 이렇게 올려서 이야 보이세요? 이게 초밥 장난 보이세요? 이게 초밥 그리고 담백한 광어회로 마무리 정스시 진짜 맛집이에요. 먹고 싶다. 맞아요. 제가 정스시를 추천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. 인스타나 이런 거 말고 지인분들한테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한번 먹어봐야지 먹어봐야지 하다가 오늘 드디어 먹는데 맛있네요. 이거 연어도 맛있고 광어도 맛있고 다 엄청 신선하지 않아요? 아 초밥 초밥 진짜 맛있지. 그치? 초밥 먹으러 왔다 지금. 진짜 맛있어요. 깜짝 놀랐네. 우리 다음에 여기 모듬초밥 이런 거 시켜서 먹어보자. 피곤한 날. 저 초밥 너무 맛있더라고. 훔쳐와서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. 아니 여보, 오늘 저녁도 안 먹었잖아요. 아까 다녀오느라고. 자, 이렇게 하고 양파도 이렇게 좀 듬뿍 먹어요. 아니 아내가 요즘에 입맛이 없어가지고 밥을 잘 안 챙겨 먹는데 이거 먹으니까 너무 좋네. 제가 하나 더 시켜줄까요? 아니요. 그냥 이제 배불러요. 배불러요? 진짜 맛있네. 그치? 어 뭐야? 두 개다. 아니 뭐 이것도 인연인데 초밥 두 개 한 입에 먹어볼까요? 집어지나 이게? 듀얼이야. 이거 보이세요? 아이고. 이야. 엄청 꼬들거릴 것 같은데? 아니 근데 이거 초밥 두 개 한 번에 먹는 거 장난 아닌데 여러분들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. 아니 이 만족감이 야 장난 아니네. 두 개를 같이 먹으면 뭔가 두 배 만족감일 것 같은데 세 배 만족감이야. 이거 괜찮은 것 같아. 아 좋다. 너무 좋다. 아니 오늘 메뉴 너무 대성공적이어서 너무 기쁘네. 맛있다. 와.
벌써 클리어네. 깔끔 좋다. 잘 됐다. 아 좋다. 그래도 거의 한 시간 먹었어요. 아니구나. 한 시간. 잠깐 정리를 하고 올게요. 잠깐 정리를 하고 오고 뭐 겸사겸사 얘도 끄고. 야.